어딜까? 이건가? 아닌데? 이거 창문인데? 어디가 문이지? 자연스럽게 아 여기 웰컴이 있는데? 이게 왜 여기 웰컴이 있어? 아니 어디로 들어가야 돼? 진짜 주방 저 사람한테 물어보자. 저기 죄송한데 어떻게 들어가요? 미는 거예요? 어때? 아 진짜? 헐. 감사합니다. Hi, I'm Lily, and this is my Aussie mate. Hello, I'm Eric, and I've been living in Melbourne for about 16 years, and I'm visiting Korea for a holiday. So, how long have I known you, Eric? I think it's been about 2 years. How did we meet? So that's when I went here for the first time, by myself. I was walking around Shenbrun Palace by myself. And I saw this girl walking out of the palace and I was going in. But I didn't know him. But I remembered her. For some reason. So that night... What reason? I don't know. And that night I was looking for someone to go to the... What festival? Film festival. Vienna Film Festival. So I posted on the internet. And there were a couple of people who messaged me. And yeah, fortunately she was one of them. Fortunately. Is it fortunate or unfortunate? Fortunately. Okay, alright. But you got all messages from girls? Oh. What? Oh. Wow. But before getting a message from her, I got a couple of other messages. So I asked that person if, you know, another person could join us. And for some reason, she decided to pull out. So it was just me and you going to the festival. So we had a couple of drinks, had a good conversation, and that's how we became friends. I think we had a lot in common, right? Yes, because she was, I think you played guitar, right? Yeah. And I used to be in a band too in high school, so. We had a lot of things to talk about. After the festival, we took an Uber back to my Airbnb and his hotel. By the way, it was our first time taking Audi. Oh, right. It was Audi A5. Oh, 그랬나? Very special. And it was actually a lot cheaper than Australia. I think we were in the Uber for about 15 minutes and we only paid like around 8,000원? 8,000원? Yeah, like $7. Oh. So it was really cheap. I felt rich for once. For once. Yeah. 일본에 카페가 진짜 많은데 보통 시티에도 되게 많아 카페들이. 근데 나는 시티보다 피츠로이나 커닝우드 트램 타고 아마 10분만 가면은 있는 또 마을? 거기도 근데 프리트램존 아니야 프리트램존 아닌데 얼마 안 들어요 트램 타고 10분밖에 안 가니까 거기 약간 미나노이라고 Japanese inspired 카페 약간 그런 카페라는데 공장 같은 거를 개조를 해가지고 안에다가 이 카페처럼 식물 같은 것도 되게 많고 또 이렇게 막 꽃 같은 것도 팔고 주인이 일본인이야? 주인 일본 아니야? 모르겠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일본인 아 그리고 거기 들어오는데 막 이라샤이 마세요 아닌가? 스시집이 아니어가지고 아. 여기는
카페예요. 잘했어. 그리고 그 브런치 메뉴 같은 것도 보통 뭐 에그 베네딕트 이런 거 시키잖아. 거기에 약간 일본식 무지가 아니라 또 뭐라 그러지? 무. 동그란 무 있잖아. 겉에 테두리 빨갛고 그런 거 몇 개 올려져 있고 거기가 되게 분위기도 좋고 그래가지고 그거 추천하고. 아, 두 번째. 진짜 길게 하라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아, CTM. 캡틴 오브 인더스트리인가? 나 거기 갈 거야. 이번에 아, 엄마랑 여행하는 그 계획서에 넣어놨어. 거의 매번 센트럴 여기랑 그냥 가깝고 테이블이 다 있잖아. 그러면 옆에 막 오래된 막 100년 된 재봉틀 있고. 아, 진짜? 그러니까 그 재봉틀 테이블을 맞아. 그대로 사용하는 거지. 거기 뭐 신발을 신발도 팔아, 수제화. 그치 그치. 거기도 되게 유명하고 매번 골목길, 골목길이 되게 유명하잖아. 너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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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래가지고 골목과 골목 사이 카페, 조그만 카페들이 정말 많아. 그래서 스타벅스나 뭐 글로리즈 이런 데 그런 데서 커피 마시는 것보다는 우리만 아는 카페 아니면 이렇게 개인이 하는 카페들이 유명하고 더 맛있어. 더 분위기도 있고. 세거즈 웨 댄싱 올 어라운드. 어, 잠깐만. 또 우리 아, 잠깐만. 치얼스. 치얼스라고 해? 진짜로? 그지. 깜빡이라고 해. 깜빡이. 진짜 멋있더라고. 그 회사 다니면 반복적인 일상이 지치잖아. 나는 지쳤지 이미. 맞아. 원래 내가 회사 영상에서 이미 말을 했거든. 아침에 매번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기계적으로 준비해서 출근 시간 계산을 해서 출근하고 퇴근하면은 지쳐가지고 누워있고. 그리고 점점 회사에서 일하면은 내가 로봇가 되는 거지. 맞아. 딱 그 회사에 맞춰지잖아. 회사 스케줄에 내가 맞춰져. 그것도 그렇고 그냥 내가 하는 일이 딱 그 회사에서만 필요한 거라고 해야 되나? 어? 그래? 난 약간 그래. 우리 회사도 그렇거든. 어, 그래? 난 왜냐면 되게, 어, 아, 말해 말해. 난 되게 스페셜라이즈한 쪽이었어. 그래서 그냥 일반 건설 회사가 아니라 제조업체인데 건설 재료를 만드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회사에도 다 내가 하는 그 업무가 있긴 한데 제품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 회사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계속 일하는 걸 좋아하지. 아무래도 3년 경력이 쌓이고 이제 이 회사에 완벽하게 맞춰졌으니까. 근데 내 미래를 생각해보면은 이 회사가 혹시나 누가 어떻게 알아?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이 회사가 내 인생을 평생 책임져줄 것도 아니고. 근데 망하면 이직할 데가 없는 거지. 이직할 데가 힘들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나는 퇴사를 결정을 했지. 욜로 요즘 유행이잖아. 틈만 나면 욜로래. 근데 욜로가 원래 우리나라에서 약간 뜻이 잘못 반영됐어. 어, 알고 있네? 알지. 욜로가 원래 약간 이런 의미. 예를 들면 진짜 인생 막장, 막 마약하고 막 어린 나이에 막 맞고 막 하고 뭐 이런 애들한테 아 뭐 인생 한 번인데 막 약간 이럴 때 쓰는 게 원래 욜로였는데 한국에서는 막 힘든 일상을 벗어나자 욜로 막 이런 잘못 쓰였어. 잘못 쓰였어.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대학생 때까지는 약간 일단 휴학하고 보자 뭐 이 정도는 대학생 때까지는 가능하다고 봐. 근데 회사를 들어와서 일단 퇴사하고 보자 이건 조금 무리가 있어. 원래 항상 플랜 B가 있어야 되는 거 같아. 여기 봐봐 살짝 갑자기 모델이 되는 거 솔직히. 아 기분 나쁘다. 너무 잘 나와. 작가님을 한번 찍고 싶어요. 나를? 네. 다 왜 찍어? 아니 이 친구도 좋아하잖아요. 아니 그래? 이쪽 오셔야 될 것이야. 아 이쪽으로? 아 아는 척을 해보자면 이 뜻은 성이라는 뜻이에요.
아 진짜? 이거는? 너무 안에서 너무 짧은 거 아니야? 물론 와인이 프랑스 당연히 유명하지만 호주도 유명하잖아, 그치? 그쵸. 호주에서도 뭐 시드니 뉴사우스웨일 좋아하면은 헌터밸리 있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그 주는 바로사밸리가 있고 멜버는 빅토리아 주는 야르밸리가 있지. 그치. 추천하는 와이너리가 있다면? 샹돈이지. 거기는 이제 그렇구나. 스파클링 와인. 그러니까 샴페인인데 맞아, 맞아. 샴페인이란 게 프랑스 그 샴페인 지역인가? 아무튼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와인만 샴페인이라고 부를 수 있대. 아 원래는? 그래가지고 호주에서는 샴페인을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불러. 아 거기 아니면은 이제 뭐 스톤 오브 야르밸리 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와인이 아니라 사이다 파는 거, 사이다를 만드는 곳인데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보다는 사과 아니면 대나무에 기르는 거. 알코올이 없는 거야? 아니지, 사이다, 한국은 사이다 잘 안 마셔서 모르겠는데 한국은 사이다면 칠성 사이다 칠성 사이다 약간 이런 느낌. 칠성 사이다가 아니라 애플 사이다, 페 사이다 해가지고 아~ 알코올이 맥주만큼 있어. 아 그래? 뭐. 까지 무려 9시간 반 동안 노래 별 얘기를 다 하고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 아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그치만 제가 며칠 다음 주에 멜번으로 여행을 가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도 있어요. 그쵸.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 다시 영상을 찍을 수도 있겠죠? 오늘 재밌으셨나요? 오늘 재밌으셨나요? 아 너무 재밌었고요. 네. 아 지금 알딸딸해가지고 다음에 맨정신으로 완전 취했어. 다음에 집에 택시 타고 왔네요. 다시 맨정신으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죠. 약간 뷰티 인사이드 영화처럼 오늘은 여기까지.